초청 선생님으로 모신 분은 80년대 학창시절을 네. 보냈으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네. 범능 스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죠.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대전에 계셨다가 지금 화순에 계신가요? 네, 한 3년 6개월 정도 네. 대전에서 지내다가 대전 시내 포교당에서 지냈거든요. 네. 지내다가 제가 3월 하순경에 전라도 화순군 북면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 스님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노랫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노랫말에다가 아름다운 선율이 얹어지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그렇죠. 아, 정말. 오늘 편안한 연주해 주신 네. 광주 시립관현악단과 그리고 베이스에는 전영규 선생님 그리고 기타의 강형원 선생님, 신디의 강숙현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인가요? 네, 제가 이제 큰 공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분들하고 같이 공연을 다는데 저분들 중에는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같이 동문수학 하셨던 분도 있고요. 네. 또 평상시에 너무 잘 알고 지냈고 또 노래패 제가 활동할 때도 같이 하셨던 분도 있고요. 아, 노래패 친구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이제 다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80년도 후반부터 90년도 초반에 그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 앞서가는 그런 민중 가요를 부르셨던 분이고 또 그리고 국악 가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민중 가수 또 지금은 노래하는 스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호칭이 좀 다른데 어때요? 그 느낌이 민중 가수 정세현 아니면 노래하는 스님 법능 스님. 이제 처음에는 자꾸 그런 걸 물어봐서 네. 아, 편할 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제가 들어놓고 머리 깎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지 한 4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노래하는 스님이라는 게 더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예전에 부르셨던 동지들 모여서 이 광주 출장 가고 혁명 광주 그리고 꼬닥꼬닥 이런 예. 민중가요들이 있었는데 가슴이 뜨겁죠. 그렇죠. 그때 만드셔서 부르셨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때 당시는 또 그런 식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광주에서 어떤 분위기가 정말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좀 이렇게 노래하면서도 당신들과 광주 사람들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또 시대가 흘려서 정서들이 바뀌면서 노래도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굉장히 순화된 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순화된 그래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사색을 해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래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93년도에 왜 출가를 결정하셨는지 네.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우미한 중생들의 질문입니다. 네. 저는 항상 한마디로 네. 말씀드린데 제가 인연이 돼서 갔다. 네. 인연이 돼서 그 길을 택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모셔놓고 계속 이야기만 하니까 네. 노래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가슴 뭉클한 노래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네, 제가 만들었던 노래 중에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네. 20여 년 가까이 한 87년도인가 만들었던 노래 중에 김용택 시인의 시에다 붙인 노래 섬진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법능 스님의 섬진강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가네 우리 옆에 들길
성진강 물결 따라 기적 소리 울리며 서울길 가네. 섬진강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용택 시인이 쓰셨고 네. 스님께서 직접 작곡을 하셨는데 그 엄의 앞에 이 노랫말만 들어도 왜 눈물이 핑 그러니까. 돕니다. 섬진강이 어떤 노래인가요? 그때 그 김용택 시인께서 시를 쓰실 무렵에는 네. 농촌이 굉장히 지금도 막 살기 힘든데 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의 서울로 가는 농촌 이농 현상. 네. 네. 그래서 뭐 농사 그만 짓고 서울 가서 공장에 취업해서 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겠다. 네. 그런 내용의 네. 내용 속에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스님의 노래 그때 당시 노래 중에 또 순이 생각이라는 것도 있죠. 예, 예. 순이 소식. 예. 근데 그때 그 스님께서 그 민중 가요를 부르시다가 네.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국악적인 느낌이 확 와닿는 노래로 이렇게 접근을 하셨단 말이죠. 그 우리 소리 연구회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국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진도의 그 조공래 할머니 예. 그분과 관계가 있으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네. 인과문화진 지금은 이제 고인 되신 조 공짜 레자스 선생님에게서 인과문화진 51호 선생님이신데 그분에게 들노래하고 또 상여소리 그리고 또 그 지방에서만 불려지는 토속민요 같은 거 네. 사실 민중가요라 그래서 꼭 서양식으로 불려야 되는 것은 네. 아니다. 진짜 민중가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법 속에서 출발해야만이 정말 민중가요다. 외국의 민중가요라는 것은 다 자기 나라 민요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민중가요랍식 해가지고 서양식으로 노래 부르고 서양식의 어떤 반주를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은 진정한 민중가요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음반화 시켜지지 않았었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런데 역시 뭐 몇 분을 빼놓고 여기 모이신 분을 빼놓고는 거의 다 제가 인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민중가요 가수 중에서는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민요식으로 부르면 확실히 인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그런 걸 이제 개의치 않고 어쨌든 우리 것을 하나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어떤 제 나름대로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 네.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꾸준히 그런 형태로 이제 음악을 해왔던 거죠. 우리 스님께서 너무 그 겸손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그때 그 시절에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 것을 사랑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많은 그 정보를 주시고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그 조공래 선생님한테 이제 그 배우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개고리 개고리 천 당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포를 뜨뜻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도 그 생각이 나네. 애시고야. 기분은 참 좋은 게 되셨는데. 네, 임영희 선생님께서 지금 노래를 하셨는데 주위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입이 간질간질해요. 궁뎅이도 따닥따닥하고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 배워야지. 돌아왔습니다. 스님 어떤 노래를 배워볼까요? 가장 쉽게 네.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네. 절망하지 말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노래는 네. 청해 듣고 우리가 배우는 네. 순서를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내 주변 이야기라. 근데 이 노래를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하셨는데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을 무렵에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 그래서 정말 어려웠을 때에 제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가 되는 글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어려움은 비단 꼭 나만의 어려움만은 아닐 것 같다 싶은 네.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음반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 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부르셨어요? 네, 네. 나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절망하지 말다가 절망하지 말자. 그래서 아 절망하면 어떨까? 절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스님이 되신 뒤에 나는 작사 작곡을 하신 줄 알았는데 석가에 계실 때 절망하지 말자. 또 내가 시작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네. 아니 방금 나 유심히 들었어요 스님 노래하는데 네. 절망하지.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이 노래를 평소에 잘 부르거든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힘들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술술 나와요. 다이어트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몸무게 똑같을 때 절망하지 말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배워보는데 네. 스님 이 노래 그 장단은 예 네, 국거리 장단입니다. 국거리. 네. 국거리 하면 또 우리 임영애 선생님 또 한 가지 말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아니 태양 씨는 가면 그냥 국거리 할게 국거릴 때 거리다. 또 그렇게 또 하라고 그랬는데. 아, 그 국거리 장단은 이제 박자 표시를 하면 8분의 12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구음으로 하면은 덩기덕 덩다르르르 덩기덕 궁기덕 딴데 이제 쳐보면은 덩기덕 덩다르르르 덩기덕 궁기덕 딱 요거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덩기덕 덩다르르르 덩기덕 궁기덕 딱 덩기덕 덩다르르 덩기덕 궁기덕 왔다 좋은 거 가져와 얼씨구 장단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예, 첫 부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장단을 치면서 이제 배워보는데요. 네. 절망하지 말자 멀지만 가야 할 길. 시작. 절망하지 말자 멀지만 가야 할 길. 오늘 비록 눈물일지라도 절망은 하지 말자. 세상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도 내게서 멀어져도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기쁜 날 오지 않겠소. 앞만 보고 희망이 막 솟아부여시방? 네, 막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네, 솟아올라요. 우리 이쪽 우리 네. 어머님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잘할 수 있어요. 절망을 하지, 두소절만? 두소절만 한번 네, 절망은 두소절망? 하지 말자. 네. 좋다! 절망하지 말자 멀지
제가 혼자 개인이 부른 것보다 네. 역시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또 어떻게 너무 따라서 그냥 무대감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한번 시켜봐야죠. 개별적으로? 아, 입에 놔두셨네. 자. 좋다! 절망 가지 말자 멀지만 가야 할 길 오늘이로 눈물일지라도 절망은 하지 말자 여기까지 멀지고 멀지고 아유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옆에 분이랑 무대 간 줄 알았더니 아 제대로 하시고 계셨나 그 다음 소절은 이쪽에서 어느 분이 아 네 우리 네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도 앞만 보고 바라보면 기쁜 날 오자겠소 절망하지 말자 멀지만 부르셔서 네. 저희도 이제 곱게 내려고 하는데 조금 넣거든요 여자 키로 아, 네. 이거 확 질러서 해볼까요? 절망 안 해야 되니까 네.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 예 네. 크게 네. 크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어느 대목은 지킬 건 지키고 조금 흉내낼 건 내야 되는데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멀어져도 막 이런 그, 네. 그런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학교에서부터 수업 받을 때 계속 피아노에다만 하니까 피아노 오면 장악하잖아요 네. 도레미파솔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도 뚝뚝 끊어져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한국적인 것은 이렇게 항시 원만하게 둥그스름 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것 내게서 멀어져도 이게 아까 저 국거리 장단 보면 등 이따가 이렇게 멀어져도 이렇게 저문표거든요. 그런 데를 이제 잘 지켜주시면 그 모든 것 이런 부분을 약간 약간 그린 것을 갖다가 그 예. 악기로 말하면 그 농현이라고 그래요. 예. 농현이라는 것도 있고, 예. 예. 꼭 우리 악기는 이게 절대 선율이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좀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정이 땡땡땡 하듯이 땅땅땅땅 그렇게 되거든요. 잘 본다면. 예. 몸을 일하고 일하고 쓰면서. 학교정을 가장 열심히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지은 씨 한번. 이 세상 모든 그 한번 방금 스님이 그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거 저희 그냥 묻어갈래요. 그 부분이 좀 어렵네요. 네.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도 딴딴딴딴따다단 바로 그게. 저도가 이렇게 바로 붙네요. 딴딴따다 엄마 또 새길로 빠진다. 아니 여쪽 분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뭔가 이럴 것 같구만. 예. 자 시작. 이 세상 모든 것 좋다. 내게서 멀어져도 너무 뭐요? 너무 뭐요? 대충 뭐래야지 멀어져도 아니. 되도록 가깝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가깝게는 뭔 당신이네. 조금 더 가깝게 하실 분. 여기 극장만 여기서 난리 나버렸어. 여기서 뭐 여기서 뭐냐고요. 엄마 여기서 뭐냐 한다. 뭐 합시다. 아 둘이 뛰어서 나오실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시작. 이 세상 모든 것. 멀리서 말아줘도. 어땠을까? 야, 나가다가 살짝 들어가 보네. 항상 우리 신 얼씨구 할때 보면 악단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이 장구치 씨는 우리 이양자 선생이 겁나게 절망적으로 생기시지 않았나요? 이양자 씨 노래 한번 들어. 마이크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이양자 씨가 또 그 노래를. 이 세상 모든 내게서 멀어져도
관현악단의 카리스마 이왕제 장구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노래 여보세요 너무 정신 좀 차리시고 스님한테 평가를 받아봐야지 네. 저분은 계속 장구만 치시라고 하죠? 노래가 어쨌습니까 스님이 들으시기에 장구 치시면서 네. 노래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구 친 것 치도 네. 낫겠죠?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 같이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주시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네.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막 마음 밑에서 희망의 기운이 막 부끈부끈 지금 네. 스튜디오 안도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희망을 많이 발견했을 걸로 믿습니다. 예. 네. 너무 부러워요. 자기한테 절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글로 작곡을 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게.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시신한 네. 퀴즈를 보냈는데 아주 희망적인 연락이 아직 안 와서 네. 궁금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청자 퀴즈 하고 가지 그냥. 그래요. 저는 이 기분 계속 느끼려니까 이지은 씨 어느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매주 시청자 퀴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예.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제주로 4일 안에 편지를 보낼 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뭔 제주로? 예. 그래서 지난주 퀴즈를 이번 주까지 효력을 발생하도록 연장하겠습니다. 예, 예. 이명 선생님, 지난주 신청자 퀴즈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시 한 번만 네. 말씀드릴까요? 온담 풍경 딱딱 근호천 그리고 한평천지 또 그리고 이산저산 꽃이 피니 근데 세타령은 산물 삼진 날 연자 날아들고 나도 모르겠어 몇 번인가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자막으로 주소 나가고 있죠 인터넷과 우편으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끝났어 예. 연능 노래 하게 노래 연능합시다 해봐주시죠 한번 절망하지 말자 멀지 않아 어째 그래 어째 그래 어느 노래였어 이으십시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부르고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야 해치고 우리가 장원을 뽑아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스님이시니까 아무래도 그 자비로우신 마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점수 심사하실 때 좀 껄쩍지근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쩌든지 상품이 걸려있는 경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자비심을 좀 죽이시고 좀 예. 심사해 주시면 냉정하니요. 네. 예. 그나저나 뭐 준다? 장원에는 DVD 인기상에는 장구가요.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를 네. 해주시고. 자, 그럼 어느 팀부터 할까요? 이쪽부터 할까요? 아, 네. 그럼네. 우리 언니들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박수! 들어봤는데 네.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어떠신가요? 들으신 소감이? 다들 잘하십니다. 잘하시세요? 잘하신데 네. 이제 좀 서운한 부분이 네. 다 한결같이 거의 다 그런데 기쁜 날 오지 않겠어 거기가 아 음정이 좀 네. 네. 기쁜 날 오지 않겠어 오지 않겠어 오지 않겠어. 그러면 네. 오늘 심사의 기준은 거의 거기서 승부가 났다고 네. 보는데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이 그러면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 또 냉정하실 때는 또 냉정하셔야 되고 네. 네. 자 오늘의 최고 재미지고 오지게 그냥 해주신 인기상은 얼씨구! 얼씨구! 알았네 딱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흥이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네. 아까 스님께서 지적하셨던 오지 않겠어도 잘 지켰던 네. 노래를 가장 잘하신 분은 오늘의 장호는 저희 그 그분을 지키신 분이 거의 없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들어봤는데 예. 없었고 그래도 가장 나으신 분을 뽑기는 뽑아야 되겠죠. 아니, 저 뽑기 싫으시면 그냥 상품 다음 주 2월에 하죠 뭐. 우리 언니들 그래서 뽑아주셔야지. 네, 그래서 한 분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장호는 네. 저기 안경 쓰신 분. 얼씨구! 얼씨구! 축하드려요! 예!
어쩐지 일 낼 것 같더라고. 네, 오늘 장원을 하셨는데 이 노래 전혀 못 들어본 노래죠, 이때까지? 네,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배우신데? 리듬이 너무 좋고요. 네. 가사가 제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그렇죠. 올라가지 마. 아니, 너무 기뻐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역시 월수고요. 아멘. 네, 신의식학당 오늘 법능 스님 모시고 노래도 들어보고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이렇게 분위기 좋은 줄은 몰랐어요. 실은 제가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예. 거의 못 봤거든요. 이 프로그램. 그런데 오늘 직접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스님께서는 노래하는 스님으로서의 계획도 있으실 거고 또 구도자 스님으로서 계획이 있을 건데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불가적으로 말하자면 포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또 이 가운데 꼭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제 수행하고도 또 결부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좋은 인연이라면 좋은 자리라면 네.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찾아다닐 생각입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요. 감기도 걸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계속 따뜻한 노래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뒷동산에라도 가야 쓰겠어. 인생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좀 해야 쓰겠어. 나의 인생은 왜 이러지? 또 무단히 또 막걸리 받아갖고 하고 술만 또 몽땅 문 거 아니요?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법능 스님의 추야몽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창극교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